안녕하세요, 려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제 옆에 있는 마이크로닉스 Z2 화이트 케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가까이 오셔서 같이 보시죠. 빨리 오세요. 우선 외형부터 가겠습니다. 마이크로닉스 Z2 케이스는 이 너비가 210mm, 그 다음에 이 깊이가 420mm, 높이가 476mm로 일반적인 그냥 미들타워 케이스예요. 전면은 비대칭 디자인으로 선형 LED와 맞물려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상부 하부 측면에 공기 흡입을 위한 에어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전면 메쉬 타입의 케이스들에 비하면 공기 흡입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상단 IO 포트는 USB 3.0 두 개, 그 다음에 오디오 단자, LED, 전원 버튼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그 뒤로는 자석식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을 보시면 파워베이 위쪽으로 이렇게 강화유리가 큼지막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우측은 흰색 그냥 철판 판넬로 덮여 있어요. 철판의 두께는 뭐 그렇게 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쳤을 때 약간의 그 떨림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떨림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케이스 내부를 보겠습니다. 이 내부에는 이 뒤편에 뭐 사용 설명서, 조립 설명서 같은 이렇게 조그만한 종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나름 설명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조립에 필요한 나사들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마이크로닉스 Z2 케이스는 이 전면부에 쿨링팬이 두 개, 후면에 하나, 총 세 개의 쿨링팬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전면은 최대 세 개의 120mm 쿨링팬 혹은 두 개의 140mm 쿨링팬을 지원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이 상단에도 두 개의 120mm 혹은 140mm 쿨링팬을 지원합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졌죠. 택배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이 택배 아저씨가 구루마 끌고 오는 그 소리 때문에 제가 빠르게 찍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 쿨링팬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닉스 고객센터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Z2는 전면부에 120mm, 140mm, 240mm, 280mm 순행 라디에이터를 지원을 하고요. 상단도 동일한 사이즈로 지원을 합니다. Z2 케이스는 그래픽카드 최대 지원 길이가 370mm라서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대부분 그냥 무난하게 장착할 수 있고요. CPU, 공랭 CPU 쿨러의 최대 지원 높이는 165mm로 하이엔드 공랭 쿨러 뭐 몇몇 가지를 제외한다면 웬만한 공랭 쿨러들은 그냥 모두 다 장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SD 전용 요 브라켓, 요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이제 두 개가 지원을 하고요. 요쪽에도 SSD를 추가로 두 개를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뒤편에 보시면 하드랑 SSD를 같이 쓸 수 있는 하드 SSD 겸용 요 브라켓이 또 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SSD만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앞쪽에 브라켓 두 개,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두 개, 총 여섯 개의 SSD를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SD랑 하드를 같이 쓰신다고 하면 최대 SSD 두 개, 두 개, 그래서 네 개, 그다음에 하드 두 개, 그래서 SSD 네 개와 하드 두 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를 보시면 이 먼지 필터가 기본적으로 파워베이 쪽에 이렇게 먼지 필터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건 탈착식이에요. 먼지가 붙으면 빼가지고 물로 청소해서 말린 다음에 다시 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발판 같은 경우도 뭐 작지만 굉장히 견고해요. 야, 마감은 진짜 좋다. 마감 잘 만들었네. 이런 마감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도색, 이 도료라고 해야 되나? 시료라고 해요. 요게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야, 바닥면까지 좀 깔끔하네. 그리고 요 하드베이 있잖아요. 요 하드베이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헬스 열심히 해가지고 손에 힘을 길릴게요. 드라이버가 없으면 이게 안 되네. 하여튼 얘를 풀러가지고 요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 위치를 여기 있는 걸 요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설명 끝났고요. 이제 제가 조립을 한번 하고 조립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조립하러 가시죠. 네, 방금 조립을 마치고 왔고요. 이제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RGB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지금 CPU 쿨러를 얘를 지금 바이크스키 제품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RTX 2080 슈퍼 MSI 제품을 여기 지금 넣어가지고 조금 깔맞춤을 좀 해봤어요. 고객분이 원하는 사양이기도 하고요. 나름 이쁘지 않나요? 이 제품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감 처리가 정말 좋아요. 제가 조립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뒷부분 백패널이라고 하죠. 이 백패널이 위치하는 이 부분이 이 메인보드에 이 뭐 연결되는 이 단자들 있잖아요. 뭐 USB 단자라든지 이런 단자들이랑 보통 케이스에 조립을 할 때 약간 유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자가 약간 가려진다든지 아니면 이 MSI 보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스 플래시 버튼이 여기 있는데 이 버튼이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아주 그냥 딱 아구가 딱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마이크로닉스에서 마감이나 이런 게 좀 괜찮다고 칭찬을 많이 해서 과연 그럴까 했는데 정말 그러네요. 솔직히 전면부 쪽에 요 에어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로 이제 공기순환이 엄청나게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데 풍압도 괜찮아요. 쿨링팬의 풍압도 괜찮고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팬 허브도 있고요. 6만원짜리 제품이 뭐 이 정도 퀄리티에 뭐 이런 기능을 갖고 있으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케이스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이제 구매를 하시고요.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뭐 다른 케이스들 많으니까 뭐 다른 회사의 케이스들을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